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 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이는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이는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의 신을 부르시고 한 말씀만 율동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네? 다음 시간. 자, 우리에게 향하신 어디 가셨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우리 손을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둘, 셋, 넷.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고 볼륨 조금만 올리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 참으로 저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독차하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주실 곳이 없어서 그것이 괴로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행복하신 대로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그 행복을 느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또한 당신이 누리시는 그 사랑을 주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목적이 우리에게,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와 당신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조의 목적과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마침내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랑 주지 않고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슨 꼭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이 혼자 살 수도 있지만은 진짜 혼자 사는 거하고 하나님과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독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신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을 주시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행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창조에 있어서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창조를 그냥 창조해버리고 하나님 사람 만들었다 그러고 지나가면 그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되게 지금 그렇게들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를 또 이해하면은 뭐 굉장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나와 창조주와의 관계가 밝혀집니다. 아세요? 이 나와 창조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많은 성경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아시겠어요?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뭐 어쩌니게 공부한 글로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자요. 나는 뭐요? 사랑을 받으면서 그 받은 사랑을 또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주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왜 사랑을 주시는 행복을 당신께서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얼마 동안 예? 영원히 그러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영원히 그러시기 위하여 예. 행복을 어느 정도 누리고 그만 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피조물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는 어떤 관계가 맺어집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자요. 우리는 뭐예요? 받는 자로서의 관계가 일단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뭐예요? 사랑. 중단되지 않는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랑이 중단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성경 해석하는데 오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뭐요? 중단하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 어디서 본 거, 본 거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끊이지 아니하며. 영어로 하면은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아니하며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걸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여기 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뭐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네요.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모자랄 때도 떨어진다. 모자랄 때 떨어진다 그래요? 그거는 충청도 사투리인가? 여기 보면은 사랑은 결코 뭐예요? 시들지 않아. 또 그렇게 번역을 했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그 다음에 다른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 공동 번역해 봅시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그거 멋있네. 예, 그 제일 멋있어, 그렇죠? 사랑은 가실 줄 모릅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끊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영어 성경으로 제가 love never 뭐예요? fail.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하기를 실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가끔 사랑하기를 실패합니다. 저도. 아시겠어요? 예. 사랑하기를 실패. 네. 하나님은 절대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여기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잠깐 또 어떤 뜻이냐면 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뭐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이거 아멘 해도 여러분 설명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분명히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 그리고 사단도 끝끝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실패했잖아. 그럼 실패 안 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건 이제 차차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봅시다. 네.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해요? 파헤쳐야 됩니다. 그 뭐 사랑은 뭐 끊이지 아니하면 뭐 사랑은 떨어지지 않으면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도 않고 사랑을 해주는 것을 주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떨어진다는 말로 표현되겠죠. 아까 공동번역에 뭐라 그랬더라? 아, 가시지 아니하며. 예. 제일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와, 그 번역 멋있다. 그렇죠? 예. 가실 줄 모릅니다. 예. 이걸로 우리가 채택합시다. 예. 예. 저는 공동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영어를 봤으면 좋겠는데. 예? 저게 간다는 게 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아닌데요. 예? 가신다 간단 말라 버리지 않고. 예. 예. 식어진다는 게 식어진다. 예. 식어진다. 예.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쨌든 말이고. 그거나 다 같은 말 아이가. 말라버린다, 간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가는 말라버리는 것도 가는 거 아니야. 이건 고의 뜻은 아니고요.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 이게 제일 정확해. 아, 그렇지. 야. 예, 하여튼 예, 사람의 머리는 각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멋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랑은 가실 줄 모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그 창조 목적 자체가 사랑을 주시면서 당신께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중단될 수도 뭐예요? 없습니다. 왜? 중단하면 누구 손해니까? 자기가 불행하니까. 예. 하나님은 행복 그 자체로서 살고 싶으신 분입니다. 아세요? 우리 죄인은 불행을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아시겠어요? 일부러 불행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할 텐데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 죄된 감정, 증오심 이쪽이 끌려가 버립니다. 끌려가서 꼭 불행하도록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사랑했느냐 불행을 사랑했느냐 내 사랑하는 쪽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자꾸 불행을 선택하면은 끝에 가서도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올바로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니게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 보시면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 볼 때 주시는 사랑 주는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비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상구는 비판의 명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보고 깊이 보고 거기 있는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남의 나쁜 점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깊을수록 양쪽 다 깊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더 예민하게 상대방이 어쩌고 있는데 자기는 발견 못하는 나쁜 점을 어떻게 해요? 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double-edged sword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뵐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도 날카롭다 이 말이죠. 왜냐? 좋은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동시에 뭐예요? 뭐가 악인 줄도 어떻게 해요? 깊이 압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려면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어쩌니게 얘기한 대로 비판할 때 내가 뭐요?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불행하다. 네. 사망적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려주지만은 정죄하시지는 뭐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때 예수는 분명히 가롯 유다를 향하여 네가 나를 배반한다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만은 정죄는 뭐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자. 예? 정죄는 너는 죄인이니까 골로 가야 돼.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서 condemn인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이제 뭐예요?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 설계사니까 설계사님들이 와서 딱 보고 아하 이 건물은 뭐요? 지진의 손상에 가서 이 건물은 사용 불가다. 그게 컨뎀입니다. 아시겠어? 자, 그렇죠. 죄를 정해서 끝 이래버리는 것이 정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는 안 한다고. 죄를 뭐 하긴 해요?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는 해줍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 정죄는 뭐예요? 끝 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그래서 영어로 정죄는 condemn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 죄가 있다고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는 것을 convict라 그럽니다. convict 예, 다르죠 이제. 그런데 예, 저는 convict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것도 다 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돼가지고 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6장에 저희가 먹을 때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팔리라.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표정이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롯 유다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롯 유다야
제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떤 식으로요? 정죄의 식으로 읽는다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한 놈이 나를 팔리라. 정신 똑바로 비춰려. 이제 이런 식 우리는 이런 비판 정신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사실로가 아니야. 예수님이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속에 무엇을 넣어서? 그 사랑을 넣어서 그 사실을 진실로 만들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그런 유다야 제발 그러지 말고 나에게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하는 말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옳은 말을 하는데 뭐 없이 하는 겁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도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깃들이지 않는 바른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바른 말을 할 때 행복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내가 불행할 때는 그것은 자기는 불행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실일 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때 가장 유혹이 큽니다. 아시겠어? 왜? 사실이니까 불행해도 좋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합법적인 미끼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 속에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이 없어. 사랑이 없어. 진실이 아니고 오직 사실이야. 그것이 불법이 돼. 그래서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예요? 내게서 떠나가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자기들은 끝까지 무엇을 했으니까? 합법을 했으니까.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우리는 뭐 계명을 안 지킨 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거는 너무 유치한 차원이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차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면은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치하게. 그래서 합법과 불법. 결국 합법은 뭐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지면서 내가 행복한 것이 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적인 것이 합법입니다. 사망적일 때는 합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사랑을 영원히 끊이지 않게 사랑을 그 가실 줄을 모르는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험악해지고 있는 이것도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끊일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시는 것을 중단하실 수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저께 우리 졸업식 할 때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뉴스타트를 한 네 번째 오신 것 같아요. 한 네 번째 왔죠? 박재홍 씨가? 네. 이번에는 그 애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빠가 애들을 막 쥐잡듯이 했어. 괜히 막 그런 막 뭐 몇 시 지나서 들어오면 막 야단을 내고 막 막 예.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직장암이 다 퍼지고 이런 게 다 났습니다 이제. 예. 여기 인공 홍문을 내 가지고 여기 플라스틱 백을 차고 있던 거 다 복원 수술하고 다 좋아졌어요. 예. 얼마나 정말 굉장한 회복을 했습니다. 예. 하고 이번에 애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끝날 때 어저께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하나님은 그 강제하시지 않는 그렇죠. 어쩌니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강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한번 지금부터 실천해보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너희들 이제 뭐요? 강제하지 않고 자유를 주겠다. 네. 자유를 주겠다. 아마 한 천 번을 해 모양이에요. 네. 딸이 이제 고마워하라고 그러는데. 천 번째 되죠. 천 번째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는 좀 두렵대. 예.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것. 그렇죠. 예. 창조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에게 자유를 줘야 돼. 강제로 내 시킨 대로 할 수가 없어. 그걸 감수하는 것이, 예. 감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은 얼마나 그 사랑을 한 뒤에 마음의 평화가 오는지를 몰라요. 누구 같은 사랑? 그 돌아온 탕자의 뭐예요? 아버지 같은 사랑이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둘인데 재산이 많아.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재산을 그 아들 두 놈이 있는데 아버지가 볼 때 두 놈 다 야 뭐야 신통찮아 집안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아버지의 뜻을 전혀 두 놈 다 몰라 아니나 다를까 둘째 놈 있다 하고 오더니 뭐야 죽기도 전에 유산 내놓으셔 아버지는 그것을 강제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에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기쁘잖아.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 창조됐다는 자체가 답답하잖아요. 전라도 말하면 깝깝하지. 깝깝해. 맞죠. 깝깝하지요. 예. 그러니까 야, 그 돌아온 당자 얘기 딱 보면은 와 아버지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예. 그 재산 달라 줘.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나가겠어. 어떻게 해요? 붙잡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뭐예요? 밤낮 기다리는 사랑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니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 왜? 그 녀석이 꼭 돌아 뭐요? 그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 그렇게 하기, 그럴 때 그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는 뭐예요? 둘째 문제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며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 자체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하나님임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그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계시고 싶은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원히 계시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구원은 이미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과는 나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영원히 사시고 싶으신 것, 그것은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라 창조를 하시면서 이미 뭐예요?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창세 전에 이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음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사랑을 주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고 싶은 그 행복, 그 창조의 목적 속에 우리의 구원은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창조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구원론이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간단해. 구원은 왜 구원해요, 하나님이? 그렇죠. 자기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의 가치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야. 이거를 이제 모르는 거. 그래서 내가 순종을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착해야 구원을 받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무시하는 겁니까? 창조 목적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과 그 창조라는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에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라.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조의 의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걸 깊이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그냥, 첫째 전자의 기별은 뭐 토요일날 교회 가는 것이다. 이걸로서 끝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수박과 달기다. 그죠? 예. 자, 이래서, 정말 우리가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창조 속에 이미 왜 구원하시는가가 어떻게 해요? 탁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 착한 놈만 뽑아서 너희들 쓸만하다. 저 놈들은 뭐요? 쓸모없다. 이래서 착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 구원과는 있을 수도 뭐예요? 없는데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창조를 믿는다면서 창조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떠봅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 자,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것 속에서 우리의 구속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창조 그 자체가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면, 사랑을 주기 위한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 때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특히 뭐 주기 위하여 사랑했을 때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창조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에 대한 뭐예요? 책임. 그러니까 잘못 만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돼. 또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그것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이게 구원관입니다. 박수! 네. 자, 이제 보세요. 자,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뭐예요? 창조하신 책임 때문에 구원해야 돼요. 이야, 뭐 내밀만 합니까? 배짱 내밀만 한다, 그렇죠? 배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다 뭐요? 자기의 책임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요. 자기의 창조 목적을 뭐요? 이루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야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뭐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지사로 하는 거요. 박수.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위험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이 안 통해요, 이 세상에는. 예?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중에도 혹한 그런 분이 지금 계실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자꾸 계속 책임진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책임지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는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불행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자기가 어때요? 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결국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행복하기가 뭐예요? 싫으니까. 예. 행복하기 싫으니까. 예.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와, 할 때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가 뭐예요? 않고 내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거죠. 내가 그 행복을 느낄 때, 이야, 이러한 사랑을 나도 지금 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주위 사람들과,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주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나타납니다. 그럼 뭐 분명히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내 주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진짜 행복하고 싶으냐, 불행하고 싶으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 죄인들인 이기적인 사람끼리 사랑해도 책임져줘요 안 져줘요? 웬만한 사랑은 책임져줍니다. 그렇죠? 아, 사랑합니다. 그런데 책임은 안 지겠습니다. 요새 한국적 사랑이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가요. 사랑을 하는데 뭐요? 서로서로 문제는 서로서로 책임집시다. 그렇죠? 그건 이제 사랑의 극심한 변질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미 사랑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적당히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창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책임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절대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 절대적일 수가 없어. 그건 나 못 믿어. 내가 좀 착할 때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내가 순종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지. 내가 순종 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그건 누구 수준의 사랑이요? 네, 나 수준의 사랑이야. 내 말 잘 듣고.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 뭐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뭐요? 아니한데 내가 마귀에 속아버린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마귀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사단이 루스벨이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이 사단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 뭐예요? 루스벨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루스벨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죠. 일리가 있는 비판을 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창조의 사랑에 대하여 루스벨은 뭐요? 감동을 안 했습니다. 감동을 안 했어요. 네. 이야,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랬으면 됐는데 가만 있자. 그렇다면은 그 문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누가 계속 절대적으로 책임져주고 맨날 용서해주고 하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다. 그러면 이 우주 정부가 어떻게 해요? 하늘 정부가? 위태하다. 이 내가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우주 정부가 무너지면 누구도 무너져. 내 자리도 이거 곤란해. 이거 이래서는 힘들다. 그래서 루스벨은 하나님한테 가서 정책을 좀 바꾸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제가 뭐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시대 소망이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으나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멋있죠? 예. 예.
예. 엘렌 화이트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는 그런 거 읽을 때요. 야, 과연 깨달았다. 어? 과연 깨달으신 분이다. 예. 하나님의 무엇은 원했으나? 능력은 원했으나. 그 풍성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루스벨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죄 짓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 혼을 내줘야 돼. 그리고 용서를 해주든지.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도록. 그것은 결국 루스벨이 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을 모른다. 창조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창조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창조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루스벨은 결국 뭐를 거부하게 된 겁니까? 창조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왜? 창조를 인정하면은, 창조를 인정하면은 절대적인 책임지는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절대적인 무조건의 사랑, 모든 책임을 절대적으로 지는 사랑을 부인하면은 그거는 동시에 뭘 부인하게 됩니까? 창조를 부인하게 됩니다. 왜? 창조라는 것은 절대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루스벨이 창조를 부인한 겁니다. 네. 창조를 부인하니까 자연이 진화론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루스벨은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요? 아, 영원 전부터 뭐요? 혼이란 게 있었다. 이런 학설을 불멸하는 영혼, 혼의 존재설. 영혼 불멸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결국은 루스벨은 하나님의 품성은 원하지 뭐요? 않았기 때문에. 창조를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자기 아들까지라도 희생해서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들과 영원히 행복하겠다 하는 그 품성을 반대한다는 것은 창조의 원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창조주를 루스벨이 거부하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부했기 때문에? 품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야, 여러분 참 이런 제가 계시록 책에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제가 하는 몇몇 얘기는 결론은 없습니다. 그 책에.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그 책을 썼을 때도 아, 이 정도면 뭐예요? 이제 충분히 깨달았다 싶은데 또 나오네. 그렇죠? 또 나와요.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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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생명수라고. 그렇죠. 샘물에 자꾸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이번에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 고민에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계시록 책을 생각하면서 새 천사의 기별이 그 중심 아닙니까? 근데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직 덜 됐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지금 이게 새 천사에 대한 기별에 대한 뭐예요? 설명을 지금 해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 이제 창조를 부인하고 나면은 복잡한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정의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어느 만큼은 용서하고 뭐요? 더 이상은 못하고 뭐한지 이런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존재론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은 그러면서 영혼 불멸설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뭉쳐서 떡이 된 것을 바벨론이라고
예. 그래서 창조를 거부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탄생하는 거예요. 혼란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조만 딱 알면은 혼란 속에서 내가 갈 길이 뭐예요? 딱 보이고 구원관이 확실해지는 거죠. 인생관이 확실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뭐예요? 깨끗하게 단순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짐이 뭐예요? 가벼워져. 왜? 이때까지 구원은 내 책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책임지려고 오래 샀는데.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에도 보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에도 보면은 여러분 탕자가 왜 돌아오려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왜 돌아오려고 합니까? 자, 여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방탕한 생활에서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무엇으로 받아주고 싶은데? 아들로서 받아주기 싶은데 이놈의 새끼는 종 되려고 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연구해보면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은 구원이 뭔지 몰라.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굶어 죽는구나. 탕자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는 굶어 뭐요? 죽게 되었거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죄를 지었다. 그러고 뭐가 뭐로 삼아 주소서? 품꾼으로 품꾼의 하나로. 이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더 큰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뭐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기 때문에 돌아왔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뭐 그래서 뭐 탕자가 이제 돌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굉장히 메리트를 어떻게 해요? 부여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탕자는 구원을 원하지 않고 뭐요? 생계의 유지를 원하고 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구원을 원하지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 왜? 그 탕자에게는 도대체가 그런 지경에서 또다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상상을 못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 날아가서 잘 사는 거. 여기는 참 살기 힘들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가 어쩌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며 또 더구나 지구 출신으로서 뭐요? 예,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왕노로 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뭐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탕자가 이 아버지가 아들로서 받아준다는 것은 탕자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뭐예요? 비합리성을 띠고 있어. 그 비합리성 자체를 탕자가 이해하지 뭐예요? 못했기 때문에 나갔고 돌아올 때도 이해하지 뭐예요? 못하고 돌아옵니다. 언제 이해하게 돼요?
반지 끼고 신발 갈아 신기고. 저는 그 얘기 생각하면 찝찝한 게 하나 있어. 샤워부터 먼저 하지. 그러나 아버지는 뭐요? It's okay. 더러워도 뭐요? 더러 좋아. 냄새 나도 뭐요? 좋아. 그렇지. 그렇지요. 그리고 잔치할 때 뭐요? 이 아들은 와 아버지 아들입니까? 그때 구원이 뭔 줄을 뭐요? 알게 되고 그때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비합리적인 것이 뭐요?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박사님, 그 정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면 돌아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버지, 그래도 사랑의 아버지 때문에 품이라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건에 어떤 희망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아, 이제 품권하고는 사랑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일을 해 드릴 테니까. 아, 식량을 주시오. 그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 무시한 거라고. 무시한 거야. 그 무시당한 아버지. 응? 품꾼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로 볼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를 품꾼의 뭐요?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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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요? 감당치.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거를 감당할 수가 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정도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없지만은 내가 일을 해드릴 테니까 일한 몫에 뭐예요? 품삯을 주면 내가 먹고는 살수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달라고 가서 빈다. 아버지로서는 이는 굉장히 사실은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는 아들을 지금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예요? 품꾼 어디 자리 있으면 저를 좀 그러면 품삯이나 제가 받아서 싹시나 받아서 사겠습니다. 자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뭐요?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에는 전혀 대꾸를 뭐요? 왜? 대꾸를 해봐야 몰라. 모르고 일단 잔치를 어떻게 해요? 베풀 때 그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큰아들도 알아요 몰라요? 큰아들도 몰라. 아니 왜 이 자식이 돌아온데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의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그렇죠.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는 남은 자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는 남은 자의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얘기예요? 남은 자의 얘기입니다. 남은 자가 이사야서도 남은 자의 얘기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이 남은 자가 창세기로부터 형성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예, 창세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은 자는 뭐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게 보니까 창세기 주제야.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비합리적이라고 거부할 때는 뭐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창조도 거부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뭐예요? 앉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절대적인 책임을 지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내가 이해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것은 뭐예요?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맛을 봐야 된다, 그죠? 야, 이 맛이 이런 맛이구나. 입에서는 뭐요? 써나? 배에서는 뭐요? 달콤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 입에서 쓰니까 사람들이 다 뱉어버려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입에서 쓰거든. 입에서 쓸 수밖에 없죠. 왜? 저 배기 싫은 저 자식도 하나님이 뭐요?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써요? 김정일이도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쓴 사람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쓰기 때문에 다 뱉어버려요. 내가 강제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파워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착각하거든, 사람들은. 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바로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것이 입에는 쓰죠, 처음에는. 그러나 한참 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배에는 달고, 그게 소화되고 나면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야,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 진짜 구원을 바라고 있지를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에 합당한 복을 어떻게 해요? 내리시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오늘 이 우리가 창조를 알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항상 영원히 어떻게 계시기를? 함께 계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도, 결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과 떨어져 본 일이 뭐예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저 담 너머를 보고 있었어요. 예. 매일매일. 그것은 참 강제로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렇죠. 강제로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가 이렇게 6천년 동안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결국은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 결국은 뭐라고 해버립니까? 불순종이라고 해버립니다. 네, 불순종이라고 해버립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창조의,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뭐예요? 나오는 하나의 결과지. 죄가 뭐냐? 순종 아니고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참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 순종이란 말의 원래 뜻이 뭘까요? 영어로는 obedience, obey 이런 겁니다. 순종. 뭐 이렇게 하라 그럼 예 합니다. 그 순종의 원래 그 저는 제가 왜 이 순종의 원래 뜻을 제가 찾아보게 된 줄 아십니까? 이거 이상하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의 품성으로서는 obey, 순종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 예. 이거는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니까. 그러면 순종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순종이란 말을 우리 사회에서 써오고 있지만은 그 말은 우리식으로 이해된 순종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은 분인데 우리가 명령할 때는 그 속에 우리 죄인의 사회에서는 명령 속에 무슨 성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고 순종이라는 것은 강제성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대로 따라주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강제성이 전제가 되고서 순종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단어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한다. 주의 깊게 뭐요? 듣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종이 또 하나도 없어. 내 귀를 어떻게 해요? Give my ear. 그래 맞아. 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어떻게 해요? 아 하면은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한다. Understand. Comprehend, discern, 그게 순종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진짜 뜻은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 성경은 역시 뭐요?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 공부를 참 해서 야 그게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반영될 때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다. 이거야. 네. 뭐 하라. 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 얇게 이해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창조주의 책임이다. 그것은 조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 위하여 창조하는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쫙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돌아온 탕자가 입혀주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지만은
없지만 아버지가 입혀주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창조라는 것이 바탕이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탕자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면 아들이 뭐요? 된다. 아들이라고 불러 뭐요? 주신다. 아들이라고 여겨 주신다 말이야. 아들이라고 여겨 주셔. 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받아들이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의의를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라고 부른다 이거죠. 아, 멋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닐 때는 이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네. 왜? 따로따로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존재 자체가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예요?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 왜 따로니까? 원래 존재 시작부터가 따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을 때 내가 의로부터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자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남양우보다는 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런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창조를 부정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다. 아시겠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창조로서 있을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논리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이 창세기 나오는 가인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얘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쭉 나가면서 결국 분석해보면 뭐예요? 창조를 인정한 사람들과 창조를 뭐예요? 부인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고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충돌이 창세기의 스토리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하고 나면 성경 전체가 어때요? 훤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열심히 한번 기도하면서 이 속에 나타난 그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창조를 뭐요? 창조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로서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면서 생활 습관화되면서 그 생활 습관화된 것이 마침내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키는 대로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생활 습관이 짝지어진다. 꼴지어짐으로 인하여. 그,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창조 속에 있는 뜻이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나의 그 죄로 변질된 유전자가 그 창조라는 그 창조 속에 있는 뜻, 절대적인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것, 그렇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그 창조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생활 습관 하템으로 인하여 생활 습관 속에서 뜻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바뀌니까 그 유전자가 바뀐 사람들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예수의 증거. 예.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유전자의 증거가 있어. 예. 여러분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왔느냐, 그렇게 하면요 아무 각자 뭐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잘 해왔는데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디예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유전자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유전자에 당신께서 과연 글자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 부분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속일 수가? 그래서 그때 나는 너를 내 유전자에 손댄 일이 뭐예요? 없다. 네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가 심판의 순간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는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관계는 뭐예요? 없다. 왜? 예수의 증거. 유전자의 변화를 회복된 것을 내가 지적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 유전자가 회복된 것을 사단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단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심판의 과정.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장세기 공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눌러주시고요. 컴퓨터. 네. 우리에게 행하신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 박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꽝 차.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엄청난 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 속에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 속에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창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능력도 알 수 있고 품성도 알 수 있습니다. 루스벨은 그 창조의 위대하신 능력은 가지기 원했으나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죄가 뭔지를 신학적으로 알아도 당신의 그 품성이 당신의 그 사랑의 창조의 창조 속에 있는 그 당신의 뜻이 뜻에 반응하도록 당신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의 세포 속에 넣어두신 그 유전자를 회복시킨 적이 없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리 당신의 자녀라고 주장할지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당신의 남은 자가 아님이 판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혹은 강단에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부는 생활 속에 있음을 인간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그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품성이 우리의 유전자를 당신의 뜻대로 회복시켜서 당신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유전자로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거가 필요하고 또 예수의 증거로서 남은 자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당신의 그 행복함이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면은 산에 가면 얼음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젠을 꼭 끼고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에다가 아이젠을 싣고 저 그 입구까지 가겠습니다. 거기서 신발에다가 아이젠을 차고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그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식사가 빨리 끝나야 또 강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식사를 오늘 아침에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제 좀 힘들으셨는데 식사 시간에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자꾸 늦어지면 또 식사 시간까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꼭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네, 꼭 지켜주세요. 시작 시간을 오후 3시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도 또 그 뭐 쉬고 싶은 분들은 또 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